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인지 여러분이 읽으시니까 금방 알겠죠? 뭐 때문에? 곧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에 내몰리셨다. 스케줄이 살아있는 거죠. 대통령 궁, 한국을 빼고는 대통령 궁이라고 그러죠. 예, 아프리카에 가면 확실히 대통령 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대고 셔터를 누르지 마세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긴박감이 있게 진행되죠. 긴박감이 있다는 것은 잘 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때가 됐을 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만석이야. 손님이 50명 오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레알 실제 상황이야. 그런 거죠. 손님이 안 올 때는 손님이 안 오나 그런데 오늘 몸도 안 좋고 바쁘고 좀 덜 왔으면 좋겠다. 배부를 때 얘기고요. 50명이 그것도 중요한 손님이 내가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약속 대 약속으로서 몇 번이나 와서 팀 대표들이 와서 확인하고 메뉴도 확인하고 오늘 식사가 잘 해야지 오늘 미팅이 잘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러면 어느새 내가 거기에서 돈을 벌고 또 내 몸이 피곤하고는 상관이 없고 긴장감이 모든 것을 압도해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서는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성패와 관계없이 이것은 레알 상황인 거죠.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살얼음,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얼음. 전성기는 항상 살얼음판입니다. 그러지 않고 느슨하고 걱정 없고 잠을 자도 편안하고 눈을 떠도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슐라 아펜난트. 그거는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냥 할 일 없는 세월입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어져서 긴장감이 빠진 인생은 절대로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늘 피크에선 잔치집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술이 있는 병원과 같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수술은 많고 환자들은 밀려들고 이건 돈 버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원이 돈 버는 상황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증 외상 그 병동처럼 헬기로 구급차로 긴박하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날라서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진이 손을 놓을 틈이 없는 그건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를 제가 조금 야박하게 표현
했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풍경입니다. 한숨도 쉴 잠이 없고 손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가고 계십니다. 딕테일링 한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압도적으로 베슈트맨 한다고 그러죠. 네. 규정하고 또 주장하고 이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끌려다니면서 푸념하고 한숨 쉬고 뒤수습하고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긴장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다 해결돼서 이제 하품 나 죽겠어.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예, 그런 사람은 어디 천불당이나 딴 데로 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른 스타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얼음 위해서 사는 거죠. 긴장감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된 그 회당 중에 하나죠.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점이 회당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죠. 1차 전도행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메가폰을 가져다 주고 방송국 동원해서 중계차 오고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명성이 없었고 또 이 세상에 소리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상은 환호하면서 구름 관중을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큐티한 것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기관들, 구약성경에 대해서 역시 전문가이고 아마 그들은 살아있는 콘코던스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어디 어디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소위 율법을 얘기할 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젊은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살아있었다 그런 거죠.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죠. 실제 자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날과 그 다음날의 스케줄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의 묵상이 살아있으려면 그 안에 내 얘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그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생각만 들어있으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시들해버리는 거죠. 남이 해놓은 얘기, 남들이 살아간 얘기 우리는 그냥 뒤처져 갈 뿐이라는 신앙서적에 언젠가 본 얘기 그 얘기는 살아있지 못하고 긴장감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른 비자를 가졌으니 그 국적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 산상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또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게는 권위 있고 위대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배웠지만 율법의 말씀들을 배웠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 말씀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구별하는 데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귀신 들린 자냐를 구별을 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치유하는 데 쓰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데만 쓰여진 거죠. 의사가 저 사람의 병이 뭐냐, 병력이 왜 저렇게 됐느냐만 연구하고 있다면 예, 그런 아마 그런 기초의학자이거나 병리학자이지 치유하는 의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병리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 손이 돌팔이 의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돌팔이가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는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인 척하는 돌팔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머니 약손보다도 못한 거죠. 예. 침발라서 코 찍어주는 엄마만 못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손으로 배 쓸어주는 엄마만 못하고 열을 할 때 이마에다 손 얹어주는 엄마만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은 약손이고 치료하는 손이고 위로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죽어있는 말씀을 다시 살아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과 삶을 얹어놓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큐티는 살아있습니다. 대부분 살아있어요. 네, 삶의 이야기를. 네, 설교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아까운 큐티가 죽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담아버리면. 어떤 이는 그래요. 거기다 내 얘기를 쓰면 이 쓴 얘기가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딘가 쓴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그 쓴 얘기가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쓴 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단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어찌미뇨? 어디서 왔는가? 그때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럽죠. 추하고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런 귀신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런 거죠. 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예.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또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줄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병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병은 그 사람에게 마치 걸어 들어가 있는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병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예, 끊임없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삶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을 먹거나 그리고 몸에 유해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마치 어떤 담합을 하거나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쁜 생각도 더러운 말도 우리는 마치 타협을 하듯이 그리고 내가 좋아서 초대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계약을 맺고 마치 나하고 동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병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가 보세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약 먹어요. 끝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섭생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골에서 또 옛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신질환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그 가정에 소장농을 하는 아주 너무 가난한 아들과 딸이 둘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딸은 시집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소박을 맞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뭐 결혼하지 못했죠. 물론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늘이 끼어 있죠. 어둡고 이제 심해져서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밤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 후레쉬 들고 찾으러 다니고 공동묘지도 가서 막 찾고 야산에 가서도 찾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아주 영한 권사님이 있다고 시골에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요. 어디 영한 권사님이 있다고 모셔서 한번 기도를 받으면 된대요. 제가 천연 전도사 때니까 영한 권사님 그래 한번 모셔보자 그랬더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드님이 그런 정신적인 병 때문에 오래 고생했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랬다는 분인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뭐 예수님처럼 기도해가지고 딱 났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없는 묘방의 약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딱 집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딱 아프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영하다. 그리고 탁 들어섰는데 벌써 이렇게 몇 가지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체격도 이렇게 좋으세요. 손도 이렇게 크고 두껍고요. 딱 맞으면 귀신이 떠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면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요? 정리 좀 해놓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저는 그런 얘기 못하죠. 시골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이 그러면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집에 가서 내가 왔는데 정리도 안 해.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탁 그 얘기를 하는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니도 그리고 이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때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있어가지고 벽을 보고 누워가지고 중얼중얼중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탁 보더니 그 아버지한테 그래요. 제 담배 주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진정제로 해가지고 담배를 자꾸 주는 거죠. 왜냐면 일단 담배 피는 동안에는 잠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시키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담배를 닫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해서 옷을 입히고 이게 집안꼴이 뭐야? 그러면서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를 나무라더라. 독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그 정서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이 그렇거나 그럴 경우에
부모들을 교육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치 병이라는 것은 뭐 DNA를 통해서 이미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걸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성적인 것은 어려운 거죠. 이 크로니시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습관을 바꾸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물론 상처를 계속 받게 되면 그 상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가족이 원했던 상관없이 상처가 마치 걸어 들어온 것 같아서 자리를 잡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쌓여있는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약 한 봉 먹고 떨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또 기도와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병이란 손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손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습관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대화를 하면서 내어 쫓는다는 것은 저는 물론 의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현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옳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내어보내듯이 내어보내는 거예요.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겠느냐?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집안에 항상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도저히 컨트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약을 이만큼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신경안정제죠. 그것도 싸구려 그리고 정말 안전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된 신경안정제를 어디선가 한 움큼씩 받아다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많이 먹이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먹이니까 거의 정신이 없어서 중얼중얼하면서 누워있는 거고요.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약을 안 주는 거고 그리고 담배나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면 나을까? 기도원에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안 받는 암 환자는 받는데 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면 안 받아요. 제가 간경화 환자를 모시고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가서 같이 금식하면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신질환자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신경정신과죠. 병원을 아는 장로님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이고 얘기하고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장기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진단받고 약 좀 받아서 될 게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약을 정체불명의 신경안정제를 그렇게 많이 그냥 무분별하게 먹여놓고 방치된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누가 장기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긴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귀신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사해주시는 것도 마치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제가 음식 찌꺼기처럼 음식 쓰레기처럼 대우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 죄는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과 붙어있고 그리고 나의
동의를 받고 나의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나의 모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주는 마치 이 컴퓨터에서 인공지능과 같고요. 뭐 시리와 같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뭐라 그래요? 시리 말고? 예? 말 걸어주면 하는 거. 예? 알렉사? 삼성이 알렉사예요? 삼성만이 아니라 LG도 있으니까 어쨌든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말 걸어주면 이렇게 대답해주는 뭐 그죠? 뭐 알렉사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뭐 오늘은 3도 셀지어스 클라우디 글루미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동의를 얻는 것이죠. 나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좋아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너 자신 없어 하잖아 이럴 때 너 이럴 때 너 나서기 힘들어 하잖아 내가 나서줄게 라고 하는 삼자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네 대신 화를 내줄게 그럼 상황이 역전될 거야. 너 무서운 점을 한번 보여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나도 놀랐어. 내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나도 놀랐어. 나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상황 전환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한번 되게 울어버리니까 엄마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게 된 상황을 국면을 전환하는 데를 쓰는 거예요. 죄는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되어줄게. 그 말에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다른 주인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왜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나가라. 내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다른 주인들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아도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내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컨트롤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나오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설 자리가 없고 귀신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영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암묵적인 나의 동의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내미는 거죠. 언제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계약을 맺고 들어가 있는데 나는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세입자 보호 정책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넌 나가. 너는 설 자리가 없어. 내가 나가면 기둥이 쓰러질 텐데요. 걱정 마. 내가 기둥이 되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좌절감, 내 아픈 상처 그거 고이 예, 아까운 앨범처럼 껴안고 갖고 있던 내 상처 니들은 몰라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갖고 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주님께서 다 내보내 내가 너의 새로운 기억이 되어줄 거야.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저는 내적 치유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의미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당신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나요? 그 아픔은 어디에서 왔나요? 자꾸 물어보는 것은요 그걸 더 집착하고 내 안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예, 주님은 그것을 내 안에서 분리시키거든요. 나에게 위임장만 써줘. 저희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은 제 아내가 처리하죠. 예, 그래서 제가 위임장을 써주면 가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죠. 은퇴하면 걱정입니다. 제가 그걸
해야 될 건데 힘들고 뭐 그리고 저는 이제 물건을 물린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죠. 자네가 그것도 일이네 내가 가서 바꿔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상처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들이 아픔들이 덕지덕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장애처럼 되어 있고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보낼 건 내보내시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십니다. 네. 뿌리 깊은 3, 4대째 되는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그거 타이어 때리면서 나가라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격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우리에게 새 목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늘 불을 켜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문화가 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독일에 들어오면 와 사람들이 놀라죠. 왜 이렇게 길거리하고 이렇게 구석하고 디테일이 깨끗할까? 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깨끗한가? 나가보면 알죠. 맞네. 깨끗하구나. 오랫동안 그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침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등불을 켜고 아 말씀을 읽어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결단해야지 곧 즉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힐 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무주공산인 속에 귀신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더러운 죄는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인격을 차지하고 들어서 우리 안을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예, 그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들의 삶이 길이 보이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 서로 물으면서 이것이 어찌미냐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복 중에 아이의 생명이 뛰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이 교제 유발화충이 아니라 좋은 유발화충이죠. 좋은 서프라이즈, 서렌디피티, 예정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았던 좋은 만남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뒤돌아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를 마음을 어둡게 할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늘 그렇게 만들어 온 일입니다. 만들어 온 일이에요. 늘 그렇게 예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은 항상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맨날 그런 일이 맞는 것입니다. 가서 뭐 집사님 둘이 뭐 손잡고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죠. 그런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니까 또 그랬어? 그 인간이 그랬대? 늘 그런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별로 없죠. 갈수록 없죠. 진짜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그물을 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보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살아있다는 얘기라고요? 살아있다는 얘기. 뭔가 유예 기간이 있지만 시작하고 끝까지 있지만 그러나 긴박감이 있어서 이건 뭐 언제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다고요. 뭐 물이 언제 끓어? 그 다음에 언제 집어넣어? 또 그리고 언제 나가? 그를 따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곧곧곧 긴박감 있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뭐 결산이 언제 나와서 언제 수익이 돌아올까? 그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워커홀릭,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너무 싫죠. 결론만 딱 주면 좋겠는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사랑하죠. 심지어는 그 과정이 뭐가 안 맞거나 이렇게 꼬이거나 그래도 그걸 푸는 거를 또 좋아하죠.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 고객들하고 메일을 보내고 또 주고 받고 그러면 또 그 영어로 쳐가지고 보내는데 또 그러면 금방 오고 그러면 너무 재밌대요. 그게 그러다 보면 저녁 10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는 거. 와, 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제 가끔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중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겠지만은 가르친다고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또 재미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고민을 자기가 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재미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거.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으로 동기부여가 될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어쩌든지 간에 전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으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때요? 지겨워 죽겠어. 그 아니로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이 나 있는 거죠. 흥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 별로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아우, 참 힘들구나.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을 가겠다고 할 때 우셨어요. 늘 기도하고 그러고 사셨지만 오셨어요. 아휴, 그 힘든 거를 어떻게 하려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힘든 거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일. 그럼 뭐 의사가 되면은 아이고 그 좋은 거를 그러나요? 네. 의사는 요즘도 거의 3D 직종이잖아요. 네. 늘 힘든 일을 감당하죠. 그러나 명예가 있고 또 존경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아. 가운을 입고 움직이는 의사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네? 뭐 드라마에 나오듯이 연애하면서 잠깐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환자들은 다들 긴박해 하잖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 안에 전부 매여 있으니까 함부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긴장감의 연속인데 그러나 그 긴장감을 좋아하는 거죠.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재밌습니다. 리얼 드라마는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주거든요. 늘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하다못해 100m 달리기든지 뭐든지 100m 달리기는 뭐가 백미예요? 이 몸 풀고 그 전에 있을 때 그때가 백미죠. 이제 땅 하면은 10초 안에 승부가 날 거야라는 그 긴장감이 그 앞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 몸을 푸는 루틴들이 사람들에게 경탄을 불러일으켜요. 그 근육이 출렁일 때, 그 긴장감이 있을 때 말이죠. 그냥 그래서 그 보는 걸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육상이 왜 재밌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긴장감에 쌓였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총성이 열리고 그들이 총알처럼 질주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버릴 틈이 없는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바쁜 삶을 옹호합니다. 오늘도 빈틈없는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몰라.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으로 바꾸시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시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재미가 없는 줄 몰라. 아니죠. 할 일이 많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그것도 올리고 나니까 큐티해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영성일기도 써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또 섬겨들 돈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그렇습니다. 백수도 과로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쁘지 않을 리가 있나요? 섬겨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베풀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고 시간 남아서 한 달쯤 휴가하고, 이번에는 어디 가서 할까? 대서양 가서 요트를 탈까? 아니면 뭐 스위스 산에 가서 한 3주나 걸으면서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그건 이 세상에서는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부러웠는지 모르지만 그거 부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명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영광되게 해주옵소서. 먹고 살 걱정이 뭐 대단히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미니잡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너무 기쁘게 한다 그랬죠. 예. 무슨 일 하세요? 그럼 그냥 알바해요. 알바는 대학생 때 했던 건데. 미니잡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잖아요. 뭔가가 내가 구속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게 하시고 곧 즉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의 서막입니다. 마가복음은 위대한 일의 서막이에요. 기껏해야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서 성경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장모가 열병에 쌓여있는 베드로 집에 잠깐 들렀다가, 그랬더니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과 구속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던 귀신과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